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여기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 없는 이들이 있는데요. 아니, 당신이 꽃인디. 꽃, 꽃, 꽃. 사탕이야, 쇼잉.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체 이곳에 무엇이 이들을 자꾸만 웃음 짓게 만드는 걸까요? 내 몸이 좋아해요. 내 몸이 좋아해요. 행복의 비결이 궁금하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 함께 가실래요? 뒤로는 금성산이 흐르고 앞으로는 영산강이 흐르는 전라남도 나주로 왔습니다. 예부터 이름난 인재가 많이 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 옆에 보이는 게 마을이에요? 아, 예, 저희 마을입니다. 호남의 명촌 나주 노안 금안동 한옥 마을입니다. 전체 한옥이고요. 네. 초가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치가 좋고 물산이 풍부하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난 동네. 33채가 전부 다 한옥으로만 건축 허가가 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이제 기존 마을의 분들이 아니고 애지에서 오신 분들, 광주, 나주에서 귀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가 다 오픈, 열려있고 그래서 이 마을이 아주 좋은 마을입니다.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역에서 만든 마을인데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꽃 아주 피었다. 피었다. 매실. 저희가 아내하고 같이 한옥에 살자고 그림을 그릴 적에요. 저희 집에 저 전체적인 컨셉이 1년 내내 꽃이 있게 하자. 근데 봄, 여름, 가을에는 꽃이 많은데요. 겨울에는 눈꽃이 있고요. 이 꽃은 사계절 내내 있어요. 좀 심했나? 심해. 밖에 놀러 가기를 좋아했어요, 사실은. 우리 집 밖에. 그런데 일이 이사 온 뒤로 저희 남편이 어디 놀러 가자고 말해. 어디 놀러를 갑니다. 가가지고. 여보, 갑시다. 우리 집이 제일 좋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넉마살이 좀 없어졌어요. 광주에서 자식들 건사하며 살아온 부부는 은퇴하고 8년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제야 바라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썰어 봅시다. 따뜻하게. 근데 구들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구들이 어디가 있죠? 구들이 없나?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 짠, 여기 있습니다. 오, 이런 아궁이는 처음 봅니다.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보완을 좀 한 거랍니다. 일단 넣고 미관산 보기도 좋아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긴 하죠. 숨은 그림 찾기. 여기 딱 앉아있으면 너무 시간이 잘 가요. 재밌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자그마치 5년이나 아내를 설득했답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순간을 살고 있으니
시간 흘러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좋을 수밖에요. 와, 좀 잡혔어요. 이거 제일 많이 힘들었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이야, 많다, 많다. 우와. 토하, 민물 새우입니다. 아, 이게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이렇게 1급 청정수에만 자라는 거예요. 고열무늬가 하나도 없어. 방생. 이 산에서 바로 내려온 자연수라 나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새우가 여기서 서서 가는 거예요. 전에 여기 수달도 살았잖아요, 수달. 물 좋고 산 좋은 명촌이라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대단하다. 이거 오늘 업판장에 내려가야 되겠다. 뜻밖의 만나게 된 진요한 할아버지 댁에 함께 왔는데요. 자, 일단 우리 거래합시다. 이러시오. 이장집에 가서 조금 요리를 한대요. 여기 좀만 네.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네. 아니, 다 갖고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바로 가본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 그래도 아니, 좀만 주시면 이놈만 같이 방생하고. 인상만큼 인심도 좋은 진요한 할아버지는 희락씨 부부와 대문 없이 오가는 사이입니다. 오늘 토화가 많이 잡힌 덕에 점심에는 별미를 맛보겠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서 먹겠습니다. 그냥 이웃사람이 또 얻어먹고 그러죠. 그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니겠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와, 와. 언제 나왔어요? 아, 또 아침에. 아, 아침에 언제 나와, 이게? 어,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했어요. 그렇죠. 네, 이장님, 우리 이장님. 오늘 이장님 댁에 뭘 좀 도와드릴 게 있나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아, 이제 봄도 되고 그래서 비닐을 다 뜯어내고 아래쪽만 이렇게 좀 이렇게 비가 들치지 않게 그렇게 막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도 이제 다 같이 좀 도와가면서 하시나 봐요. 예, 뭐 그렇고요. 한옥마을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자기 손으로 해야 돼요. 예. 인부사도 하겠습니까? 자, 인부 왔습니다. 인부. 인부. 이장님 댁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다 보니 일손을 거들러 온 건데요. 사실 일이라기보다는 놀이고 로망이던 삶이죠. 이제 마무리 이제 가네. 와, 고생 많으십니다. 아, 대봉 박수입니다. 자자자자. 네. 자자.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마당에 있는 배추로 맛있는 배추전 해드리겠습니다. 고, 고, 어떠십니까? 고. 가시죠. 수확해 두지 않고 때마다 뽑아먹는 주인장의 싱싱고. 얘는 봄동이고 쟤는 김장배추거든요. 눈 맞고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엄청 이거 달아요. 네, 정말 다시 답니다. 오! 괜찮네요. 네. 텃밭에서 따온 채소 몇 가지와 마을 저수지에서 잡아온 싱싱한 토하면 충분하답니다. 싱싱하죠? 살아있어. 토하는 다져서 배추전 하는 데다가 같이 넣어서 배추전을 할 거거든요. 특별한 조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있는 재료만으로 만드는 소박한 음식입니다. 와, 맛있겠다. 배추전 맞죠? 네. 새우. 와, 일단 비주얼이 환상이다. 멋있다. 직접 길러내고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이 주는 행복감은 그 어떤 화려한 식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야, 수고했어요.
봄똥.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자세가 안 나오네. I love you. 살아가면서 늘 그 힐링 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주거 공간하고 우리 신체 리듬이 하나가 되는 느낌 있어요. 내 몸이 좋아해요. 내 몸이 좋아해요. 몸이 좋아지니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빛까지 절로 환해지는 거겠죠. 강순아님!